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약 20명이 실종됐고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7월 3일 오전 10시 30분 정도에 시즈오카현 아타미시 이즈산 지역에서 기록적 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의 가옥 등에서 10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전날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된 2명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타미시는 전날 구조된 10명과는 별도로 이날 현재도 약 20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 약 260명은 집을 떠나 피난 중입니다. 산사태 피해를 본 건물이 약 80동으로 추정돼 인적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일본 열도의 태평양 연안에서 정체된 장마정선의 영향으로 일본 시즈오카현과 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이틀 동안 최대 400에서 500mm의 대폭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아타미시 관측 지점에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이틀 동안 내린 비가 이 지역의 7월 평균 강수량을 웃돌았습니다. 이즈산 신사 부근에서 시작된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지를 순식간에 덮쳐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검은색 토사는 경사면과 하천을 타고 인근 항구까지 2km 정도 흘러내려갔습니다. 이즈산 지역은 화산재의 퇴적 지형으로 지반이 약해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태풍이 왔을 때도 인적 피해 부상 1명입니다. 이미 했었는데요. 산사태는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사면을 따라 개발이 진행돼서 관할 지자체는 2012년 산사태 경계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100년에 한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주민들이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산사태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폭우가 내리는데도 주민 피난 지시를 하지 않은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에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시즈오카현 아타미시는 5단계 폭우 경계 수위 중 3단계인 피난 준비, 고령자 등 비난 등의 게시를 발령을 하고 있다가 산사태가 발생한 후에 5단계인 긴급 안전 확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가와가스 헤이타 시즈오카현 지사가 얘기하기로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러한 그 좀 늦은 아무래도 긴급 5단계를 나중에 올렸죠. 산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잘못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 결국은 좀 인정한 거로 보입니다. 자기 잘못을요. 이 아타미시 주변에는 그 7월 4일에도 시간당 25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경찰과 소방대, 자위대 등은 현장의 상황을 살피면서 수색 및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는 이 아타미시만이 아닙니다. 아타미시를 포함해서 일본의 5개 광역지자체에서도 8건이 확인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도쿄와 오사카를 오가는 이 도카이 신간센은 이 7월 3일 전날 밤부터 이 선로 설비 안전 확인을 위해서 이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다가 오늘부터 7월 4일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